요거는 지도에서 사라지겠는데? 국가의 존재 유무가 흔들려요.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지도에서 삭제를 돼야 된다 이야기하시니까. 안녕하세요. 한혜TV의 의정부 하늘도령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, 도령님. 네. 이번에 이팔 전쟁으로 네. 엄청난 사상자가 네. 일어났는데요. 네. 도령님이 예전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야기할 때 제3국에서 또 이런 전쟁이 일어날 거다라고 네, 네.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또 맞아버렸어요. 네. 앞으로의 좀 정세가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여쭤보려고 일단은 합니다. 뭐 그게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할 때도 이제 주변에서 뭔가 포탄 터지는 소리 뭐 그런 전쟁 나는 소리가 총소리가 많이 들렸었거든요. 그래서 저는 좀 빠른 시일 내에 또 제3국에서 전쟁이 터진 여파가 미치는 거라 생각을 했었는데 그래도 그 영상 찍고 한 몇 달은 지난 것 같아요. 반년 정도는 지난 것 같은데 우크라이나랑 러시아도 어느 정도 지금 종전을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조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게 또 3국에서 전쟁이 터지니까 참 안타까운 마음이었고요. 그 전쟁 영상을 제가 그거 인터넷상으로 봤어요. 와, 근데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. 건물들이 다 불타고 막 하늘에서 막 이렇게 대포들이 막 날아다니고 뭐 어떤 이해관계가 엮였든 간에 인간 사회에 있어가지고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참 참상이다 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좀 안타까운 심정을 많이 가졌었습니다. 그래서 일단 국제적인 정세 어떻게 흘러갈지 공수 한번 받아보고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야, 요거는 둘 중에 하나는 지도에서 사라지겠는데? 국가의 존재 유무가 흔들려요. 둘 중에 하나는 지금 지도에서 삭제를 돼야 된다 이야기하시니까 큰 전쟁으로 반발할 여지가 굉장히 깊습니다. 그것뿐만 아니라 러시아 우크라이나도 그랬는데 전쟁할 때도 뭔가 편가르기가 많이 됐잖아요. 국가별로 굉장히 이렇게 뒤에서 뭔가 국가적인 지원이라든지 무기를 대는 그 나라로 많이 이렇게 바뀔 것 같아요. 그래서 이 전쟁이 생각보다 좀 크게 번질 여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내년에 국가적인 정세를 봤을 때도 무조건 1등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정리가 된다. 그래서 한 번에 큰 전쟁이 있고 그 이후로는 태평성세를 이룰 수 있는 그런 형국이다 말씀을 드렸거든요. 근데 그런 태평성세에 오려면은 지금 이제 중국이라고 미국이라고 하는 두 나라가 지금 어느 정도 뭔가 비등비등한 국제력을 갖추고 있잖아요. 한 나라는 확실히 종속이 되어야 되는 형태단 말이에요. 근데 이 전쟁이 그런 형태에 있어가지고 내년에 굉장히 좀 이용이 될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이 드리니까 내년에 우리나라의 정세도 굉장히 흔들리지 않을까 걱정이 많이 됩니다. 지금 며칠 전에 대공습이 있었던 것처럼 하반기에 한 번 더 크게 공습이 있을 거라 사료가 되거든요. 아무쪼록 좀 민간인의 피해가 없기를 좀 바라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한일도령에게 큰 힘이 됩니다.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. 제발. 자, 오늘은 자꾸 뭐 제가 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이슈 중에 하나인데 전쟁에 대한 이슈를 좀 다뤄보았습니다. 우리가 참 이게 우리나라도 이제 50년도에 한국 전쟁을 치르고 나서 이제 반세기 정도 흘렀는데 그 전쟁의 참상이 굉장히 끔찍해요.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끔찍하고 학살적인 형태가 많이 일어나거든요. 그래서 뭐 타국에서 멀리 일어나는 일이긴 하지만 좀 인류애적으로 좀 빨리 마무리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솔직히 말해서 총성 없는 전쟁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. 이런 우리나라에서 좀 빨리 이제 평화로운 그런 시대가 오기를 하늘도령 열심히 기원해 봅니다.